만약 복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세대, 모든 장소를 초월해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에게 제한 없이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 한창 꿈을 꿔야 하는 나이에 그럴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으로 그 아이들이 다시금 꿈꿀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선교의 길은 특정한 사람만 걸어야 할 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도미니칸 공화국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수 있도록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받는 큰 은혜를 누리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황일렌 선교사입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IT 난민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미니카 공화국에 IT 난민들이 살고 계신다는 것을 많이 알지 못하고 있지만 정말 저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IT 분들이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많이 힘든 것은 저희 아이들입니다. 이곳에서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은 출생 증여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혜택도 받을 수 없고 또 정말 심플하게 말해서 그 삶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을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이곳에서 조이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를 설립했고 또 저희 조이 파운데이션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IT 아이들과 함께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 그리고 영양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그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이 파운데이션은 이곳에서 학교 사역, 장학금 사역, 1대1 아동 결혼 사역, 그 유치원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과 비전으로 2022년도에는 새로운 곳에서 IT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도미니카 아이들과 함께 유치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곳에서 사역하는 조이 파운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